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기업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기업은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인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마련인데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 따르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제1법칙이 선도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 영역에서 최초로 진출한 브랜드가 해당 영역에서 1등으로 오랫동안 군림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콜라 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브랜드인 코카콜라가 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출하고자 하는 영역에 첫 번째 브랜드가 되는데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의 저자는 첫 번째 브랜드가 될 수 없다면 최초로 뛰어들 새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청산뉴스에서 모신 분은요, 요리라는 레드오션에서 새로운 음식문화의 영역을 개척해가는 분이십니다. 정동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요리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분야를 만들게 되었던 그런 방법론적 이론,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슈퍼맨 이론이라는 방법론과 그리고 요리 소통 방법에 대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정동수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쿠킹앤의 정동수라고 합니다. 네, 쿠킹앤은 저희 회사 브랜드고요.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CDS라는 회사예요. CDS는 무슨 뜻인지 궁금하죠? CDS 제 이름입니다. 예, 제 이름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예, 쿠킹앤이라는 브랜드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쿠킹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회사는 되게 작은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었던 그 방법론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슈퍼맨이라는 영화 다들 보셨나요? 네. 네. 슈퍼맨이 처음에 언제 이 세상에 나왔는지 아세요? 슈퍼맨. 1938년에 DC 코믹스라는 만화 회사에서 출판사에서 만화 출판사에서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 만화가 미국 전역에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고 그래서 1978년도에 처음 슈퍼맨 1 영화가 개봉되게 되었습니다. 1 보셨어요? 보신 분? 1. 1은 안 보셨죠?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TV에서 굉장히 많이 해줬었거든요. 2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가 1981년도에 영화가 만들어졌거든요. 2는 혹시 보셨어요? 아, 세대 차이가 막 느껴지는데요. 저는 2를 어렸을 때 극장 가서 봤었어요. 예, 제가 미술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미술학원에서 단체로 가가지고 관람을 했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계속 머릿속에서 소가 되새김질 한다 그러잖아요. 네, 제가 계속 그거를 왠지 모르게 계속 대세김질을 했었어요. 그리고 TV에서 이제 추석 때나 설 때나 슈퍼맨 영화를 하게 되면 꼭 보게 됐거든요. 어느 순간에 제가 여기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어요. 그 덕분에 현재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그 방법론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슈퍼맨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맨 이론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네, 어디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슈퍼맨 이론이라고 해서 슈퍼맨이 될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슈퍼맨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미국. 네, 또? 미국.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착각을 하라고 뒤에 미국 국기가 있는 슈퍼맨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네, 슈퍼맨은 클립톤 행성에서 왔어요. 기억 나요 이제? 네. 슈퍼맨은 태어난 곳이 클립톤 행성이에요. 저 외계예요, 외계. 한마디로 어떤 사람 외계인. 네.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네.
슈퍼맨은 외계인이기 때문에 이런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국적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국적은 미국이에요. 네. 외계에서 어렸을 때 지구로 와가지고 미국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어요. 입양해가지고. 재밌죠? 네. 슈퍼맨이 어렸을 때예요. 여러분 슈퍼맨 어렸을 때 사진 보셨어요? 처음 보죠? 네. 이게 슈퍼맨 1에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쭉 나와요. 한 절반 정도가 슈퍼맨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슈퍼맨이 클립톤 행성에 있을 때 있는 사진이에요. 네, 돌 사진이죠. 클립톤 행성이 그 우주에서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었던 행성이었는데 이게 폭발했습니다. 근데 폭발하기 전에 슈퍼맨의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슈퍼맨을 저 멀리 지구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이 살던 클립톤 행성은 세상에 없어지게 됐죠. 이 세 명이 누구냐면 슈퍼맨 2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세 명이 나타납니다. 슈퍼맨 1은 지구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일을 슈퍼맨이 하게 되는데 2에서는 크립톤 행성의 악당, 네, 악당이 지구로 오게 됩니다. 이 세 명이 범죄를 저질러요.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거울 속에 가둬요. 그래가지고 우주로 보냈거든요. 영혼이 올 수 없게끔 우주로 보냈는데 크립톤 행성이 폭파하면서 열기로 유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우주인들이 지구로 오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그 조엘의 아들 슈퍼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슈퍼맨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슈퍼맨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하늘을 날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무거운 걸 잘 듣죠? 또 뭐가 있어요? 레이저가 나와요. 다 다를 할 수 있어요. 자, 3대 1이에요. 3대 1. 네. 3대 1로 싸우는데 슈퍼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권선징악이죠. 이기게 됩니다. 네. 네. 스토리상 이기게 됩니다. 슈퍼맨이 힘이 센 힘을 굉장한 힘을 갖고 있듯이 저 사람들도 힘을 갖고 있어요. 슈퍼맨이 클립톤 행성에 있었으면은 어땠을까요? 슈퍼맨일까요? 아니죠. 슈퍼맨은 일반 클립톤 행성 사람인 거죠. 저 외계인들도 클립톤 행성에 있었으면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슈퍼맨과 클립톤 행성 세 명이 지구로 오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무지막지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돈을 한 100만 원 가지고서 저기 멀리 인도를 한번 가볼까요? 100만 원 한번 열심히 이걸 가지고 생활을 해본다고 해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밥 한 끼에 인도에서 500원? 1000원? 요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택시 타고 어디 가는데 1000원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호화스럽게 살 수도 있겠죠. 네. 비슷한 거예요. 슈퍼맨이 어떤 카테고리를 넘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갑자기 슈퍼맨이 된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94년도인가? 이때 그 여길 갔었어요. 영국에. 영국인데 유럽 배낭여행을 했었어요. 94년도에 배낭여행을 했는데 제가 전공이 사학과였어요. 네, 사학과였는데 그때 이제 배낭여행 왔던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막 같이 막 다니잖아요. 그때 친구들이 다 뭐 의대도 다니고 행정학도 하고 역사 전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저한테만 물어봐요. 근데 문제는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공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리고서 여행을 가가지고 저도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기는 어떤 곳이냐? 여기는 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곳이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카테고리가 변하면은 사람의 그 값어치가 계속 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그때 조금 알았어요. 그때 저는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성적도 막 저 밑에고 세상이 다 싫었어요. 세상이 막 싫었었는데 유럽 여행을 갔다 오니까 제가 조금 사람 속에서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이 조금씩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됐었거든요.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인도예요. 예, 타지마할이 있는 인도. 예, 세계적인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인도입니다. 예, 제가 이곳을 한 서너 번 갔다 왔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그 탑 건축에 대해서 배웠어요.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한 학기 동안 수업했는데 그때 계속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교수님이. 왜냐하면은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 원 발생지 인도에 대해 인도의 탑과 인도에 왜 이 탑이 이렇게 생겼는지를 계속 수업 듣다 보니까 인도를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인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인도를 갔는데 인도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해요. 네. 인도가 세계 종교의 발상지잖아요. 불교도 인도에서 발생됐지, 힌두교도 인도에서 발생됐지.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조로아스터교라는 것도 인도에서, 인도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 종교들이 인도에서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너무 좋은 느낌이 막 와가지고 인도 여행을 한번 갔다 와서 도서관에 딱 갔더니 한국에 인도에 관련된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때가 1999년도였어요. 네, 99년도에 처음 인도 갔으니까 인도에 갔던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국교도 별로 없었고 관계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인도를 단 한 번밖에 안 갔다 왔는데 계속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인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막 강의도 다녔어요. 인도에 대해서 강의를 막 다닌 거예요. 저도 막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여행사에서 저보고 인도에 배낭여행 인솔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 30명 정도를 데리고 인도를 무작정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요. 비행기 표만 끌어가지고 갔어요, 진짜. 네. 네. 우리가 비행기 표만 딱 한 장, 비행기 표, 왕복 비행기 표만 딱 끊어가지고 인도를 가게 된 거예요. 30명을 제가 데리고.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줘야 돼요. 기차표는 이렇게 끊고, 인도에서 택시는 이렇게 타야 되고, 사람들하고 흥정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알려준 다음에 사람들한테 니네 여행을 이제 가라. 해가지고, 낮에는 혼자 돌아다니고 저녁 때 돼서 사람들하고 또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한 보름 정도 다니고 그 다음에 보름 정도 지나서는 자 이제 혼자 여행할 사람들은 혼자 여행을 해봐라 하고 한 절반 정도가 혼자 여행을 막 떠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를 제가 또 같이 또 저녁을 막 돌아다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가기 전에 한 100여 권의 책을 읽고서 인도를 갔더니 인도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게 확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한테 막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정보가, 팩트가 나한테 정확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다시 이렇게 도착하고 나서 정말 인도에 대한 그 전문 지식이 막 쌓였어요. 2007년도에 제가 회사를 만들게 됐거든요.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시티뱅크에서 인도 델리에서 전 세계에 있는 주요한 클라이언트를 다 모아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되게 유명한 회사들, 그룹사의 회장님 부부 동반으로 해서 약 10팀을 인도에 보내게 됐었어요. 인도도 잘 알고 이런 컨퍼런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찾다가 제가 우연히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게 됐어요. 그때 스텝이 누구냐면은 시티은행의 은행장, 하영구 당시 하영구 은행장님하고 시티뱅크의 홍보팀장님 그리고 저 이 세 명이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같이 스텝으로 활동을 하면서 행사를 잘 그때 이 시티뱅크에 그 발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엘고어라고 아세요? 미국의 부통령 엘고어. 엘고어 씨도 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싱가포르의 총통이셨던 그 이콴유 씨. 네. 그런 분들을 직접 내 눈앞에서 이렇게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굉장히 스페셜한 일들을 하게 됐었어요. 단순히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나름 노력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이야말로 뭔가 나의 독특한 분야를 다른 곳으로 딱 옮기는 순간에 굉장히 스페셜하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있나 또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다 아시죠? 네. 여기 아이폰들 많이 쓰시고 그러시죠? 네. 저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잡스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한번 생각이 됐어요. 스티브 잡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방향을 어쩌면 가져갈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스티브 잡스가 전화기를 만들던 사람이었으면은 이런 폴더폰이 아이폰
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런 블랙베리에서 멈췄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잡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멋진 아이폰을 만나게 된 기회가 된것 같아요. 여러분, 황교익 씨라고 아세요, 혹시? 네. 요즘 방송 많이 나오시죠?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네. 제가 요리 사업을 하니까 저절로 굉장히 존경하게 되고, 또 자주, 뭐 자주는 한 번씩 뵙고 인사도 드리고 하는 사이가 됐어요. 저 웃음이 너무 해맑으시고 푸근하게 저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 황교익 선생님은 요리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네. 황교익 선생님은 대학교 전공이 뭐였냐면 중앙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어요. 네, 신문방송학과 나와가지고 그 농민신문이라는 신문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자였어요, 기자. 농민신문이면 뭘 취재를 하겠어요? 농업에 대해서 취재를 하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먹는 농업에 대해서 취재를 하겠죠. 쌀에 대해서 취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박에 대해서 취재를 할 수도 있고, 바나나에 대해서 취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해박한 지식을 얻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맛칼럼니스트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방송에서 음식에 대해서 평을 하고 그런 먹거리에 대해서 평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 슈퍼맨이 아닐까, 이렇게 자기의 포지셔닝을 이렇게 살짝 변경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 변경해 주는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조금씩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한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같아요? 전기를 이렇게 꼽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슈퍼맨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은 좀더 쉬운 명제를 뽑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이 전기가 코드가 이렇게 양쪽으로 꼽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쪽은 순놈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암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순놈과 암놈이 만나야지 전기가 이렇게 딱 가는데, 전기는 양쪽으로 이렇게 흐를까요, 아니면 한쪽으로 흐를까요? 한쪽으로 흐르죠, 그렇죠? 네. 한쪽으로. 이 한쪽으로 이렇게 쭉 흐르는데, 이 한쪽이 굉장히 스페셜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나름 열심히 그 분야에서 자기가 열심히 했다면 그 분야가 또 다른 어딘가를 딱 만났을 때, 콜라보레이션 됐을 때, 시너지가 확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또한 가지 방법을 한번 또 찾아놨어요. 뭐 같아요? 상자죠, 그렇죠? 열려 있는 상자. 틀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전문 지식이 있고 그 분야에서 잘 안다고 해도 모든 분야는 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 한마디로 레드 오션이라는 거죠. 예. 그 레드 오션 속에서 자기가 성장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틀을 박차고 나와서 이 틀을 박차고 나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블루 오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블루 오션을 만들면 거기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내가 최고가 되는 거죠. 네. 내가 이 시장을 새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저는 원래 PR이라는 일을 했거든요. PR이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 이게 그 압축된 단어잖아요. 네, PR이 압축된 단어인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압축된 단어인지? PR은 public, R은 뭘까요? relation. 네, public relation이에요. 그래서 공중관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PR을 일을 계속 오랫동안 했었는데, PR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그 경쟁자들이 많아요. 경쟁들이 많고 굉장히 유능하고 멋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시장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보다 빨리 시장에 진입한 사람, 저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그 시장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아, 나는 어떻게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런 행사를 한번 하게 됐었어요. 2013, 2010년도에
이런 행사를 맡게 됐었는데 그 농림부에서 농림부에 여러 가지 마크가 있어요. 뭐 GAP 마크, 햇섬 마크 이런 마크가 있는데 이 마크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을 했었는데 그 중에 요리 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요리 대회를 제가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요리를 처음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구경했던 사람들이 다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리 전문가와 함께 제가 브랜드를 만들게 됐어요. 쿠킹앤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요리를 하니까 재밌어. 식당을 하면은 될까요? 식당을 하면은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요리하는 걸 했어요. 네,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각 기업에 저희 회사가 원래 하던 홍보 활동을 좀 변경시켜가지고 그 PR의 R자, 릴레이션십을 요리를 통한 릴레이션십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죠. 각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리로 니네 회사의 릴레이션십을 개선을 해라. 근데 보통 PR은 대외 PR을 많이 하는데 그 사내 PR을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가 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죠, 그렇죠? 예, 요리를 하고 다 되게 즐거워해요. 올해 있었던 일인데요. 사람 되게 많죠. 500명이에요, 500명. 예, 5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가지고 요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 끝나고 같이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서 저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경주에서 했었던 행사고요. 그 부산에 있는 동성모터스라는 BMW 롤스로이스를 수입하는 회사에 전 직원이 다 모여가지고 했던 행사예요. 네, 같이 요리를 했었어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저희의 고객사가 됐어요. 예전에 PR을 할 때는 이런 고객사를 만날 수가 없었는데 요리를 하니까 이 고객사가 막 갑자기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점 놀랐던 게 여기 보시면은 막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회사들이 있는데 이 컨설팅 회사가 저희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뛰었어요. 이거는 남자들의 요리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보시면 저하고 닮은 사람 있죠? 네, 접니다 저.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 외국에서 취재가 왔어요. 영국에 있는 로이터라는 곳에서 취재가 와가지고 전 세계에 뉴스로 소개가 됐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혹시 드셔보셨어요? 전구소다. 네, 전구소다를 저희 회사가 만들게 됐어요. 네,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 회사가 만들게 됐죠. 처음에 이렇게 병을 들고 왔어요. 저 플라스틱 병을 들고 와서 요 속에 뭘 넣어서 팔았으면 좋겠냐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줬던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네 개의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틀렸어요. 근데 원래 이거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잘 모르고 먹는데 이게 그 과학이 숨어 있어요. 농도에 따라서 밑에가 제일 농도가 진해요. 그래서 밑에가 제일 진하고 위로 올라갔으면 투명해져요. 네, 과학적 방법을 넣어가지고 만든 음료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잖아요. 이렇게 아이디어라는 마크잖아요. 이렇게 전구라는 것이. 근데 그 아이디어 속에 이렇게 과학적을 숨겨가지고 맛도 있고 굉장히 산뜻한 그런 제품을 저희 회사가 만들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 영화 보신 사람 있어요? 네. 네. 많이들 봐셨군요, 이거는. 네. 이 영화에 이러한 먹는 거 관련된 장면들은 다 저희 회사가 하게 됐어요. 네. 여기에 보시면 정우성 씨와 조희성 씨가 스테이크를 딱 먹죠. 네, 굉장히 강렬해가지고 저 영상을 잊어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저 스테이크를 아마 100개는 만들어가지고 갔었어요. 영화상에서 나오는 파티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 회사에서 맡아가지고 하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점 저희 회사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곳으로 저희 회사가 이렇게 개발돼서 나가게 돼서 이 영화는 작년에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로서는 처음 한 영화 작업이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올해 1월 달에 개봉이 되고 저희 회사가 올해는 세 편의 영화를 더 찍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영화 쪽에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그래서 손꼽는 몇 개 회사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 돼버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슈퍼맨이 한번 돼보시고 싶으지 않으세요? 뭔가요? 그랜드 캐니언이죠, 그렇죠? 저 멀리 하늘이 그냥 쫙 보이죠. 슈퍼맨처럼 우리도 한번 날아가 보면 어떨까요? 네,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잡스 다 아시죠? 네, 스티브 잡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방향을 어쩌면 가져갈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스티브 잡스가 전화기를 만들던 사람이었으면은 폴더폰이 아이폰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멈췄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자기의 포지셔닝을 이렇게 살짝 변경하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 슈퍼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